인간은 참 이게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긴 커, 그치? 필기할 거 필기하시고. 그리고 오늘 단어 시험 알지? 그리고 영단 아직 안 받은 사람 있지? 그럼 수특부터 뽑게 나간다 했잖아. 이거 아직 안 받았다. 손 들어주세요. 이거 수특 단어 정리해 놓고. 10페이지씩 뽑게 된건 있어, 10페이지씩. 10페이지 통과하면은 통과고, 10페이지 통과하면 통과해준 쪽이야. 10개. 그러니까 총 4번에는 통과시키고. 됐지? 가보셨어요? 4가 3번이야. 이거는 봤을 때, 갈때 위는 같이 하고, typically. 뭐적으로? 일반적으로, 그치? 수요가 나왔으면 뻔하네, 뭐. 그냥 점수상태에서 수상태 있지, 뭐, 그치? 그러니까 보니까, 뻔하게는 당연히 뭐였다? 그냥 점수상태였다. 당신이 여행할 때. Your guide, 네? 당신의 가이드는 will focus on, 뭐라 그래? 당연히. 집중하고 그래. Physical characteristics or history of city 이랬단 말이었지. 그러면 도시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도시의 물리적인 어떤 캐릭터 특징들만 집중하고 그래. 그치? 근데 he or she란 말이었지. 그럼 당연히 he or she를 받는 건 누구? 누구야? 당신은 가이드. 당신은 가이드인데, 당신의 가이드는 will point out. 뭐라고 그래? 빌딩도 가르쳐 줄 거고, 당연히 뭐였어? 마뉴먼트가 뭐였지? 마뉴먼트. 이거 뭐였어? 기념비지. 기념비. 그리고, 스트럭처는? 조각상이고, 쇼핑센터는 알지? 그치? 이 중에서 관광 가이드가 제일 강조한 건 뭐야? 쇼핑센터. 이유가 뭘까요? 쓴 만큼 자기가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몇 프로 정도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100% 썼으면 가이드한테 뭐 10%를 주거나 그렇게 그래가지고 상품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래. But 봅시다. 하지만 논지 파악지만 좀 파악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What about characters or culture the city? Look like in day-to-day life, people, their value, outlook on life. These aren't the sort of topics city guide talk about. 정확히 맞는 얘기죠, 그지? 화면하자. 승희야, 무슨 얘기야? 그 사람들의 삶에 반영된 도시의 특성과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그치,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 파악해야 된다? 너희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What about 자체가 이게 how about이란 말이야. 뜻이 뭐였어? How about? 이건 어때? 이런 말이란 말이야. 그러면 The character of a city, 뭐야? The culture of a city. 그러니까 이거네. 뭔가, 그러니까 도시의 뭔가 문화라든가 도시의 성향은 어떠냐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day-to-day life of people이야. 거기 그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서 반영되는 건 어떠는 거야. 그치?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인상에서 어떤 모습은 어떠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다 뭐였어, 이런 것들이. 캐릭터, 이거 되겠지. 캐릭터, 뭐, 컬처잖아. 그러니까 문화라든가 어떤 성격들은, are not sort of topics. 딱 보여? 명사 뒤에 뭐하나? 쓱. 보이지? City 가이드들이 talk about, 뭐였어? 얘기하는 건 아니란 거지. Okay? So often, 종종,
They can be subtle and hard to define. 그들은 뭐하기가 묘사하기가 어렵고 묘사하기가 뭐하다 subtle 미묘한 거지. Especially for someone who is a part of that culture. 그 뭐였어? 그 문화의 한 부분인 사람들에게. 그치? 그래서 하지만 as a tourist, 당연히 뭐였지? 분상? 전체가 tourist로서 당신은 stand apart 뭐야? take apart 또 뭔데? stand apart 똑같은 단어거든? 이게? 이 발음 잘 안 되구나. stand apart, take apart 뜻이 뭐야? 떼어내고 좀 떨어져 있고 당신은 can observe such characteristic 그지? 당신은 뭐였어? 이러한 성격에 대해서 뭘 수 있다? observe 관찰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잡아. 그렇다면 일단은 논지 파악하고 주장은 성현아 논지 파악은 뭐야? 네. 논지 파악은? 논지 파악이. 논지는 뭐고 이 사람이 말하는 주장은 뭐야?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뭘 하지?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 일상을 보여주는 그런 것보다. 어? 진짜? 아닐까? 아니 지금 포인트 이거잖아. 가이드는 그 도시의 그냥 역사와 성격 맡아주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있는 사는 사람들에 관한 뭐였어? 반영된 문화와 반영된 성격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당신이 뭐니까 관광객이니까 그치? 이런 성격이 뭔데? 그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에 관한 문화와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의 성격들을 뭐야 일단 관찰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람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였어 일단? 당신 역할을 하는 거지. 포인트 한번 나왔다. 이게 안 바뀌고 싹 안 되나? 싹 없어지는 거지, 그지? 안 바뀌고 싶은데. 논지 파악 이렇게. 이렇게, 그치? 정리해놓고. 내려갈게. 내려가나? 이렇게 내려도 되겠지. 이렇게. 이 정도 되겠지. 다 쓸 수 있겠지. 보고. 필각 하고. 봐봐. 확인합니다. You only need to look closely야. 일단 뭐야 상인이? 당신이 뭐하는 게 필요하다. 면밀하게 뭐하는 것? 바라보는 게 필요하고 begin to contrast 뭔지 알지? contrast 뭐였어? compare contrast 똑같은 거 아니지? 뭐하고 뭐하는 것이? 당신의 관찰과 당신 자신의 뭐였어? background를 뭐하는 것이? 비교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Other city you have reached야. 명사 뒤에 또 뭐하나 뭐하나? 주어나 동사니까 당신 이미 방문했던 그 도시라든가 당신의 문화적인 배경과 당신의 관찰을 비교하는 거지. 그치? So think of yourself as a visiting and fellow tourist. 아, 참 발음 어려워. 지은아 뜻이 뭐였지? 무슨 학자? 코코 말고 못 살아. 인류 그치? 인류 학자야. 되게 잘 나와. 발음은 승현이 뭐라고? Anthropologist. 바로 어려워 이거. Anthropologist야. Okay? Anthropologist라든가 아니면 traveler. 로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who has come to see while life in this new and unique place is daily life. 대꾸 밑에 한번 할 거 없었어. 그치? 포인트 뭔지 알겠지? 가이드가 아니라 당신이 관광객으로서 그 문화에 뭐였어? 누가 들고 그 문화를 뭐랑 비교해보라 하는 거였어? 정답은 뭡니까? 일본.
Travelers. 누구들이요? 여행자들이요. 쟤? 멀었어? At a distance. 멀리서. 이방인으로서. 쟤? 이방인이야, 이방인. 이방인으로서 그 도시를 봐. 정답은 정확하게 1번이 괜찮아라. 오케이. 다음 거 하겠습니다. 뭐가? 거의 한 넓어. 진짜 얘가 크게 물렸어. 다리 대박이야. 팔은 한 번 물렸어. 너무